체인지 걸음을 하라. 발 바꿔 체인지. 그렇지. 발 바꿔 체인지 이거 아닌가? 여군 다녀오셨어요. 군도 있어가지고. 네. 체인지 걸음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3분 간격으로 한 번은 평소 걸음대로 걷고 한 번은 속도를 좀 내서 빨리 걷는 그런 걸음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3분 간격으로 인터벌을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. 예, 저 역시도 이 체인지 걸음을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걷기법인데요. 빠른 걸음 사이사이에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가듯이 걸으시면서 체력을 보충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점이 애프터 번이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. 네. 우리가 100m를 힘껏 달렸단 말이죠. 네. 그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숨이 차고 심장은 빨리 뛰고 얼굴도 달아올라 있죠. 앞에서 힘껏 뛴 효과가 남아서 여전히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처럼 체인지 걸음도 빨리 걸었다가 다시 속도를 늦춰도 여전히 우리 몸에선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좀 더 쉬우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체인지 걸음을 하시게 되면 부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리의 근육도 같이 올릴 수가 있는 무산소 운동의 효과도 같이 있다는 것.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